최근 그 미국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한 포르노 사이트를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운영자가 한국인이고 또 한국인이 무더기로 그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사이트에는 아동용 포르노 심지어는 뭐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그런 뭐 좀 자극적인 뭐 포르노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도대체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고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그거를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긴급 진단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예. 링크브릭스 대표 지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은성 대표님은 링크브릭스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거기가 일단 뭐 하는 회사인가요? 아,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아, 빅데이터 분석. 네. 그럼과 동시에 뉴스톱이라는 팩트체크 미디어의 팩트체커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회사의 대표고요. 제 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 저희 회사가 좀 독특한 게 각 개의 전문가분들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저희 소속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 밑이라고 하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진짜 저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존중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IT 업계에서 한 30년을 넘게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다루려는 주제 뭐 이런 IT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고 저희 뉴스톱에 한번 기사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네, 제목이 맞습니다. 마약, 총기, 포르노 유통되는 다크웹. 한국어 사이트 수 세계 3위. 이게 2019년 3월이니까 올해 3월에 이미 썼는데 지금 네, 뒤늦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서 모신 거지 뭐 이게 이분이 뭐 저희 회사 뉴스톱 소속이라서 모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다크웹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다크웹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크웹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의 매트릭스라고 보셔도 돼요. 인터넷의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예. 영화는 실제 가상의 세계가 있고 실제 예. 세계가 있었죠. 그렇죠. 예. 다크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요. 예, 예. 같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숨겨진 인터넷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이제 보통 전문용어는 딥웹이라고 하는데 그 딥웹 중에서도 특히나 좀 그 악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크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다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저희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딥웹이라는 게 있고 아주 더 깊은 곳에 다크웹이라는 네, 것이 있는 거예요. 딥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딥웹이고 다크웹은 어떤 게 다크웹인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인트라넷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네, 예.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가입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저희가 흔히 검색 가능한 사이트들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D웹 혹은 인트라넷이라는 것들은 학교 내부망 내부망 밖에서는 안에를 볼 수 없지만 예, 예. 학생들은 볼 수 있는 거죠 음. 혹은 학교의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의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이제 보통 저희가 딥웹이라고 합니다 예, 예. 실제로는 그 딥웹의 콘텐츠량이 그 인터넷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웹의 양보다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 정도로 그게 광범위한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이 딥웹이라고 하는 인트라망에서 군사용으로 이렇게 막 구축한 맞습니다.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인터넷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크웹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다크웹의 시작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1990년대 미 해군 연구소가 예. 라우팅이라고 하는 어니언은 양파입니다. 예. 어니언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존의 인터넷망으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자기 IP나 자기 존재를 숨길 수 있는 망 기술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근데 요 기술을 이제 공개하고 또 로저 딩글다인이라는 이제 그 MIT 기술자가 있었는데 또 이거를 이제 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말고 그 암호화된 그런 그 다크웹을 볼 수 있는 특수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웹사이트 자체도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웹사이트 자체가 암호화. 근데 우리가 쓰는 뭐 구글 크롬이나 뭐 사파리나 뭐 이런 웹브라우저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웹브라우저를 써야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그 토르라는 웹브라우저를 아, 사용하고요. 토르. 예, 예, 저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토르라는 그 웹브라우저. 아까 말씀드린 로저 딩글다인이라는 그 학자가 만든 건데, 예. 처음 시작은 아마도 이제 인터넷 검열이 심각한 나라들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보통 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터넷 검열이 심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암호화된 대로. 그런데 그게 암호화되어 있다고 보니까 또 익명화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게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접근을 해서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런 사람들도 다이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통되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저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거는 포르노를 주로 들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은 가장 그러니까 와닿고 아동용 포르노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포르노는 될 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기 다크웹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도 좀그 위험하기도 한데요.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조사 때문에 접근을 해보면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뭐 어느 분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를 예, 겪는다. 맞습니다. 뭐 저기 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뭐 저런 메스암페타민이나 마리화나 같은 저런 그 향정신성 약품들을 파는 거는 너무 일반화 돼 아, 있고요. 저런 의약품들을 뭐 마약이나 저런 유통하고 있는 향정신성 겁니다. 의약품을 판매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 와. 다음에 뭐 히트맵이라고, 저것도 역시 뭐 약품 종류고요. 예. 뭐 이제 불법 약품들이겠죠. 아. 저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 결제를 하고 아. 던지기라고 하죠. 예. 예. 실제 이제 누가 배송하는지도 모르게 아, 전달되기도 그러니까 뭐 하고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쭉 던져 놓으면은 가서 이렇게 집어오는 예,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청부살인도 가능합니다. 청부살인이 예,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결제를 하면은 누구를 죽여주겠다고 하는 청부살인용 다크웹들이 진짜 많아요. 보통 이제 히트맨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트맨, 예, 히트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암살자가 은어로 암살자잖아요. 예, 히트맨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결제를 하면은 주문자가 원하는 타겟을 어느 나라든 죽여드리겠다는 거죠. 아니, 그게 사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그러면? 그 몇몇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 충분히 사례들이 예, 있었다고, 실제로? 있었고요. 와. 또 그거를 또 악용해서 사기치는 다크웹들도 있어요. 결제만 하고 실제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다크웹에 저런 그 살인을 일삼는, 그러니까 청부살인이 가능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후불제도 있습니다. 아, 후불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수금을 내고, 아, 선수금, 그러니까 선수금, 중도금, 뭐, 예, 이렇게 잔금 맞습니다. 치르듯이 무슨 부동산 네. 거래 떼하듯이 그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한다고요? 와. 최근에도 몇몇 그 다크웹 그 청구살인 사이트가 뭐 각국의 이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발각된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아동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이 아동 음란물의 표현은 좀 맞지는 않고요. 예. 아동 성착취 영상물입니다. 아동 착취 성착취, 영상물 혹은 음란물인데 예. 그걸 넘어서 이제 스너프라는 필름들도 있습니다. 스너프, 예. 그 호주에서 실제로 다크웹을 운영하던 사람들 그 호주인이 이제 검거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약 3년 전입니다. 그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를 넘어서 죽이는 거죠, 화면상에서. 실제로 아동을 죽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유료로 판매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실제 아동을 성착취를 하면서 죽인 거를 촬영을 네, 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판매까지 네, 맞습니다. 했다고요? 네. 와, 그게 실제 지금 벌어진 일인가요, 예, 실제 정말로? 벌어진 일입니다. 와. 그래서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는 분도 있고, 예. 너무 이제 다크웹이 과장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러나 예. 실제로는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편화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실제 벌어졌던 네, 사례들을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와, 그렇군요. 놀랍네요. 근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게저 기사를 쓰신 것도 있지만은 한국어로 된게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라는 예, 거는 이게 맞습니다. 어디서 통계를 이런 통계를 낸 거고 이게 이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2015년도에 이미 나온 자료고요. 아, 2015년이요? 예, 맞습니다. 예.
2015년도에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예. 이제 그 보안 회사죠. 예.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가 대략 3%라고 했는데 예. 저희 이제 이용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이용자는 저수보다는 훨씬 많을 거고. 저게 지금 그 그래프를 보면은 러시아와 영어, 러시아어와 영어가 거의 뭐 40%대로 두 개가 거의 80%를 예, 차지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비중은 작긴 한데 3.72%니까 작긴 한데 어쨌든 뭐 4위 프렌치, 프랑스어나 뭐 불가리아어 이런 거보다는 훨씬 많은 3위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최근에 이슈화된 것뿐이지 그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다크웹을 통해서 배포하신 분은 예. 작년 5월 달에 검거되신 분이세요. 실제로 작년 5월에 검거되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기사가 나왔죠? 작년 5월에 검거돼서 이미 재판이 끝난 분이고 지금 이제 징역을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1년 5개월을 받으셨나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우리 이제 알려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결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사건이 종결이 되면서 예, 예. 그 이름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그래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2018년 5월에 국내에서 그 충청도에서 발견이 그 검거가 됐습니다. 아, 한국에서 검거가 된 거면은 예, 맞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그러면 한국 그 뭐 수사기관이 가서 잡은 건가요? 그러면? 예, 인터폴, 경찰청, FBI 여러 나라 공조를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이 다크웹 자체가 접속하는 사람의 정보도 알 수 없고 통신도 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는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IP가 잠깐 노출됐는데 그 IP가 우리나라 KT망이었기 때문에 공조로 잡을 수 있었지 실제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잡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저렇게 많이 세게 뭐 3.71%이기는 하지만 저게 뭐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그런 한국어 사이트가 저렇게 많다라는 거는 한국인 이용자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통신망이 발달해 있으니까 예, 예. 또 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 예. 브라우저를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개인 PC에 깔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사회 분위기나 어떤 그 정치적이나 그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청부살인 같은 게 이루어지는 않지만 이제 성인물 접속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성인물 알고 접속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언론에는 포르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 실제 다크웹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뭐 청부살인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해외에서는 좀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뭐 청부살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실제 발생을 지금 하겠네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저도 예전에 토르 앱을 한번 깔아서 이게 뭔지 브라우저를 깔아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뭐 권장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도메인을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접근을 하려면은 보통 이제 그 도메인 자체도 저희가 뭐 따따따 다따따따 co.kr 예, 예, 이런 예. 식이 아니고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처럼 숫자로만 되어 있고요. 도메인 이름이 숫자가 보통 이제 .onion 어니언이라고 해서 예. 이제 도메인 끝에가 어니언일 뿐인데 어니언. 보통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브라우저 안에도 또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그걸 예.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노출된 것들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시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 누가 접속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예. 또 서버를 운영하는 그 서버 자체도 전체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애초에 그거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해킹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본다 한들 내용을 또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점조직화되어 있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저런 이제 그 뭐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단 하나의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서버가 또 조직화되어 예. 있는 이게 점차 이제 그 점조직화로 이제 확장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 군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같이 또 같은 이제 그
다크 웹사이트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이게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익히 알려져 알고 있는 뭐 그런 범죄 조직들도 이런 다크 웹을 운영을 하는 무슨 뭐 마피아라든지 뭐 갱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통신 그러니까 그 저개발 도상국이나 혹은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원을 모은다든지 네.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조직원들 간에 하기 위해서 다크 웹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톡 안 쓰나요? 그쪽에서는? 조직원 모을 때? 아마도 텔레그램을 쓰지 않을까. 아, 텔레그램 보안이 되는 텔레그램.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 다크 웹에서 뭐 이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딥페이크는 뭐 들어보신 시청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알겠지만 얼굴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뭐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만 설명을 해 주시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신러닝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해서 예. 우리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영상의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성인물들, 프로노물들 보면은 대부분 남자 얼굴은 안 나오고 여자 얼굴만 잘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얼굴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자 연예인들이나 혹은 뭐 유명인들의 얼굴 거기다 합성해서 아. 실제처럼 이제 그 가짜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유통되면서 좀 사회 문제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류 스타들의 맞습니다. 얼굴을 실제 그게 영상이 아닌데 얼굴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아예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 K-POP 뭐 이런 게 뭐 아예 있다면서 포르노물에 예 맞습니다 그 아. K-POP 그 딥페이크 이렇게 해서 아예 메뉴가 돼 있고요 예 예 뭐 흔히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이돌 여자 가수들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심각하군요 근데 이거를 또 잡을 방법은 마땅치 않고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절대 이거를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권장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고 네. 절대로 들어가셔서 뭐 보거나 유포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다만 이게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이게 근데 이게 좀 막히 많이 차단되지 않나요? 국내에서는 정보통신 뭐 이렇게 워닝자 뜨잖아요. 이렇게 워닝 co.kr에서 go.kr 예. 그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제 그 뭐 DNS 필터링이나 IP 필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부의 그런 방식으로는 이 다크웹의 경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암호화돼 있어서 IP가 어디서 이제 접근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 그러니까 통신은 열려 있는 거죠 무한대로. 그래서 실제로는 필터링도 불가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건은 아마 다음에도 한번 또 다룰 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좀 더 깊은 얘기는 좀 더 뭐 이런 사안이 더 문제가 되거나 불거졌을 때 다시 한번 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링크브릭스 지용성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